밖에는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부는데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응?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어쨌든 중요의 과제 대중에서 이제 생활할 때 이제 하는 것들 일상생활들 그런 것들은 좀 알기는 쉽죠. 네. 우리가 또 이해하기도 쉽고 자 그다음 바로 진도 나아가겠습니다. 자 안이빌자에 묘사 비오사거든 이 말이죠. 묘사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중요한 일. 그렇지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이 말이거든. 요긴한 일이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닐 때 어떻게 하라고? 부득? 유주 유주. 이거 뭐 무슨 유자예요? 논류 그렇지. 주자는? 골주 고을죠. 자, 그 다음에? 이글 자가 문제잖아요. 사냥엽자예요. 사냥. 사냥할 엽자. 아, 여. 사냥하다. 그 다음에? 현. 고을연. 그러니까, 고을에 놀고, 어떤, 이제 우리말로 면에 가서, 응? 사냥한다는 거야. 이렇게, 응? 이게, 사냥하여서, 아무 요긴한 일도 아닌데, 특별한 일도 아닌데, 이 동네 가서 끼웃거리면서 놀고, 저 동네 가서, 야, 오늘 사냥 좀 하자, 토끼나 한번 몰아볼까? 이제 뭐 그러는 거예요. 주에서 놀고, 현에서 사냥하야. 그 다음, 여속 요속? 교통하야 교통하다는 게 뭐예요? 만나서 통하다. 그렇지. 사귀어서 통했다는 거야. 속인과 더불어서. 속인과 더불어. 일반인들과 더불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인이라 우리는, 승려들은, 속인이라 그래요. 속인. 세속. 세속 사람. 세상 속에 사는 사람, 마을에 사는 사람을 속인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속인과 더불어서 사귀어 통했단 말이야. 뭐 우리가 간통했다는 거 있잖아요. 뭔가 통해서 마음이 통해서 이 말이요. 그래서 하여금 영자죠. 하여금 영자 어떻게? 증질하고 그리고 영타가 정이 무슨 정자고? 미워할 미워할 정자. 그다음 질투하다, 시기하다 이 말이죠. 질투 투자예요. 타인으로 뭐 하여금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고, 응? 아니 저 스님은 왜 저렇게 세속 사람들하고 어울려갖고 말이야, 응? 특별한 일도 없이 막 둘이 사귀고 통해가지고 말이라 어디 가서 밥이나 먹으러 쫓아다니고 막 이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사냥이 요즘 사냥을 안 하지만 어떻게 뭐 수행자가 말이라, 응? 어디 횟집에 가가지고 저해좀한 사람 술을 주세요. 그게 바로 영탈정질이에요.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미워하고 질투하게 하고, 아, 저 스님 저러면 되겠나? 저 스님이 말이라, 일반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말이야, 어디 갔으면, 해남으로 다니고, 거기나 물어 다니면 되겠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미워 질투하게 하고, 이를 실자죠. 실자 뭐야? 실자 도장이어라. 도정이어다. 이게 무슨 말이요? 잃었다. 무엇을 잃어? 스스로 그렇지. 잃었다. 뭘 잃었어? 도장. 도정. 수행해 나가겠다는 그 강한 뜻?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고을에서 놀러 다니고 하는 거, 나도 좀 필요할 땐 나는 가고, 뭐 내가 뭐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지만, 스님은 그래도, 30년 넘게 수행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그걸 다 컨트롤 할수 있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말이야, 일반인들하고 어울리면은, 그거 이게 나가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었냐고. 그래서 안 된다. 도정을 잃지 마라. 그다음 당유 묘사 출행 이어든 당뇨요사 출행이어도 이 당자가 무슨 당일까요? 아닌 만일 만약 혹 이런 혹당도 돼요. 아니면 만약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거든. 그렇지 출행하거든. 나가든 나 출행한다는 건 내가 나갔다는 말이야, 그죠? 왜? 삼문 밖을 나가는 거예요. 만일 요긴한 일이 있어서 출행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고주시 고하라 이 말이죠. 말해라 미리. 주지인이란 뭐예요?
책임자, 책임 있는 그런 책임자를 말하는 거죠.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한테, 아니면 나의 직속 상관한테 뭐라 그래요? 아, 제가 좀 외출을 좀 하겠습니다. 뭐, 모든 서류가 필요하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권을 말을 하라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난 일이 있거든. 이 말이죠. 주지인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수행자를 말하면 주지 스님 또는 이 관자가 무슨 관자입니까? 살피다, 간장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 대중을 책임지는 소임자. 요즘 말하면은 찰중 같은 거, 찰중. 대중을 책임지는 책임자. 그런 사람들. 아니면 회사로 치면은 내 바로 위에 직속 상관한테 뭐라고 하라고? 고하라는 거, 고하라. 두 부부 사이에도 어때요? 아니, 부인이 외출을 했는데 신랑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 그 이놈이 언제 올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요. 그러면은 울다고 나죠. 시간 지나서 연락도 없고 말도 없으면은. 그래서 사람이 이거는 일반인도 다 통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 출연하게 되면은 주지스님이나 아니면 대중을 책임지는 책임자한테 고해서 이 말이에요. 고하야.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여금 영자죠. 알지자. 어떻게 하라고? 영지. 응. 거처. 거처가 뭐야? 머무는 곳. 내가 갈 곳. 내가 어딜 가는 장소를 말하라는 거야. 간중자로 뭐라 하여금. 그죠? 그 간중자. 그 책임자로 하여금 내 거처를 알리란 말이야. 거처를 알게 하며, 만약에 야깁 속가. 속가. 그러니까 마을의 마을. 네. 만약에 속가에 들어가거든 이 말이야. 내가 마을집에 들어가거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간절히 이 말이야. 제발 이 말이야. 제발 어떻게 하라고? 제발 모름지기. 견지 정념 초대. 정념 오대 이 말은 무슨 생각이요? 정념. 간절히 바라건대 이 말이요. 간절히 바른 생각을 굳게 가지대. 바른 생각 굳게 가지는. 반야의 바른 도리만을 굳게 가져서 들어가더라도 다른 마음에 미혹되고 흐트러지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잠깐 멈추. 그래서 바른 생각을 굳게 가지되 됐습니다. 아, 방에 더워서 바닥이 뜨끈뜨끈합니다. 자,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속가에 들어가거든 이 말이죠. 간절히 제발 이 말이요. 바른 생각을 굳게 가지되. 오름지기 바른 생각 굳게 가지라는 거요. 그 다음에 신물 견색 이성 문성 들을 문자지. 그죠? 자, 문문자에 기가 들어가면 듣다 이 말이요. 기에다가 대고 문에다 대고 기를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 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들을 문자고. 자, 문에다가 육다로리 딱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뭐라? 한가하다 이 말이요. 문에서 비춰보니까 달빛이 있더라. 응? 그 다음에 문문자에 입구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묻는다. 입으로 용용용용 이렇게 하는 거죠. 용용 죽겠지가 아니고 혹시 주인장 계십니까? 할 때는 물을 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신물 견생 문성하고 이 말이요. 삼가 말라 여기서는 말문자 나왔어.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삼가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세속 사람들이 놀아나는 그런 것들 말이야. 뭐 유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속 사람들이 사랑 싸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색을 본다는 것도 어떤 근데 어떻게 좀 예쁜 비키니 입은 여자를 볼 수도 있고 이 말이죠. 그래서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유탕 흐를 유자에 뭐야 탕자가 쓸어버린, 씻어버린 방탕하다 할 때 방탕하다
유탕하다. 삿된 마음으로 어지럽게 방탕하지 말지언. 이 말이야. 말물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인 우리 스님들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인 건데 참 그러니까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일반 마을에 들어가서 이쁜 아가씨 보고 하면 벌써 이미 눈이 싹 그죠? 아 이쁘다 생각 들고 아, 뭐 좀 그런 간드러진 소리 듣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삿대 마음으로 마음에 흘러서 이 마음이 이렇게 유탕한다는 건 마음이 어떻게 어지럽게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유자가 유탕하다는 것은. 그래서 삿대 마음으로 유탕지 말지요. 이 말이에요. 어지럽게 방탕하게 그런 생각 삿된 생각을 내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하지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물며 이 말이죠. 또 하물며 그죠? 또 하물며 이거 피자가 무슨 피자예요? 응? 개척한 해치. 해치다 옷을 해치다 이 말이에요. 이 금자가 이 무슨 금자일까요? 옷깃. 옷깃금이요. 근데 이렇게 유탕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어떤 서로 속 보고 색을 보고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돌아나면 안 되는데 말이오. 장인도 또한 옷을 벗고 말이라 어? 옷깃을 해치고 이 말이오. 옷깃을 해치고 희롱하여 웃었다 이 말이오. 웃음소자죠. 희롱하여 웃는 같이 어려서 아 껄껄껄 좋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유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향락가 같은 그런 거예요. 향락 시설 있고 막 여자들 웃고 미니스커트 입고 말이라 어? 그런 것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옷깃을 해치고 희소하여서 희롱하여 웃어서 난설 어지러울 난자죠. 어지럽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뭘? 잡사. 그냥 세상사 이야기를 막 어지럽게 말하는 거야. 잡된 일들을 어지러이 말하며 그 다음에 빚이 주식으로 이 말은 제때가 아닌데 술 마시고 음식 먹고 그렇지. 때 아닌 때 그러니까 점심 때도 아니고 저녁 때도 아닌 자기 시간 때가 아닌데 술과 음식으로서 응? 때 아닌데 거기 가서 막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에 내려가갖고 뭐, 응? 어디 좀 아가씨 집에 가서 말이라 응? 하, 그래서 막 아이고 막 오늘 한잔 마셔보자 어찌 막 한번 해보자 이래하고 이제 막 어지럽게 막 하는 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때 아닌 때에 술과 음식으로 망령되이 어떻게 했다고 지었어. 뭐를 지어? 걸림이 없는 무예 걸릴 애자죠. 장애가 없는 거. 아 뭐 내가 이 뭐 걸릴 게 뭐가 있노? 그래서 걸림이 없는 행을 지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이 지어서 때 아닌 때 술과 음식으로 망령되이 무예의 행을 지어서 신승분계 망장무예 자행하였는데 자행하여 신승분계 아, 뒤에 안 섰구나. 아, 이걸 놓쳐서 그런데요. 잠깐만. 계속. 자, 보십시오. 때 아닌 때 술과 음식으로 어떻게 했다고? 망령 때의 걸림이 없는 행을 지었어. 응? 그래갖고 어떻게 하라고? 깊이 말이야. 네가 진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길 것이냐, 이 말이야. 응? 심계 어그러들 개
어그러뜨리다, 무너뜨렸다. 뚝을 뚝방을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심히 네가 진짜 간절히 네가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겠느냐. 때안에 대 술과 음식으로 말이라 망령때에 무예행을 지어서 네가 부처님의 계율을 어길 것이냐. 그래서 또 웃자죠. 또. 또 어떻게 처했어? 그렇죠. 한편이네. 어. 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진, 어떤 사이에 처하는 거예요? 어? 혐의. 혐, 이게 무슨 혐자인가요? 실험하다. 그렇지. 혐의하다. 어? 그런 의심하고, 아,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에 처한다면, 첫째가 여기로 가야죠. 때아닌 때 아침 시간도 아니고 점심 시간도 아니고 저녁 시간도 아니고 한밤중에 가가지고 말이라 어? 때아닌 때 뭐 술과 음식으로 막 나는 막 아이고 걸림이 없다. 뭐 걸림이 없어요. 걸림 없다가 자빠지죠. 장애. 그래서 현선이네 혐의하는 차이에 수한다며 야 저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혐의한다는 거다.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어쩌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처한다면 어떻다고? 기위, 어. 유지혜인, 유지혜인야리오. 어찌 야리오 하다가 된다 하겠냐 이 말이야.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네가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어찌 되리오. 그렇지. 어찌 네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리오. 네가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어. 그렇게 한다면. 때아닌데 술과 음식으로 무예행을 지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분위기 깨고 막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같이 일반인들하고 어울려서 밥도 먹어보고 하는데 적당하게 분위기 깨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공양 시간에 맞춰서 서로가 공양총을 받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까 고을에서 놀고 어디서 사냥한다는 것은 유조 옆편하야, 예? 여속 교통하여서 속인과 더불어서 사귀고 통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작거리에 어디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무예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안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은요. 이제 초심 다 끝을 낼 거예요. 두 바닥을. 그래서 난자를 잘 찾아오시고, 응? 네. 그 난자만 찾아오면 됩니까? 잘 외워오고. 잘 외워서 공부 많이 해갖고 오십시오. 네. 예. 자, 모두들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인사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승주였습니다.